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열두 제자 삼고 5대왕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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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소리 이제 그 EQ를 좀 빼보시든지 울리는 거 빼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명절 되면 우리 그 유튜브 실사원 1채널에서는 가게 영을 올려주라고 제가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일주일간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100%인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보이는 세계는 5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결정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죠. 천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범위까지도 다 정해줍니다. 이게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 로더십,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로더십이 우리 안에 명백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분이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분의 주관하에 나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아유 뭐 어쩌다가 넘어졌어, 우연히 되어진 일이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룻을 보십시오. 그 넓은 들판에 주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눈에 띄는 대로 이삭을 주선 거예요. 이삭. 이삭에다가 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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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룻이 뭐 보아스를 알기나 해? 몰라. 그런데 그냥 그의 눈에 띄는 가시 그리 안에 절묘하게 그 이삭을 놔둔 것도 누가? 이야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삭을 줍고 따라가는 길이 보아스 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실은 전국을 일단 순회를 해보자. 그래서 광주 쪽에도 어떤 기도원을 우리가 이제 다 준비를 했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 코로나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광주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각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전국으로 다 가거든요. 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저희가 3월 달에 사실은 일본을 가기로 돼 있는데 지소미아인가 뭐죠? 그것 때문에 일본 우리가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아직 그게 안 열렸더라고. 근데 일본이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 대책을 내놨는가 하면 풍토병이다, 감기다 이렇게 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열어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격리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부터 몇 개의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풍토병이다. 할렐루야. 작년에 기도할 때 제가 양평에 기도원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밥도 못 주고 잠도 못 재우는데 무슨 놈의 기도원을 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말 나 좀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상황이 이러고 가서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기도를. 그런데 작년에 기도할 때 내년 7, 8월이면 코로나는 종식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응답은요, 그건 완전 뻥이야.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이런 일이?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래, 하여튼, 그럼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결정하고 막 이런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식을 선언할까요? 안 할까요? 예, 대세가 이렇게 밀려오면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6월 7월쯤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 성령님이 제게 준 응답이 7, 8월이니까 뭐 그 안에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결정이 땅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억압됐었을까? 한국 교회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거든. 하나님 안에서 온갖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렀거든. 그리고 영을 깨워야 되는데 혼을 너무 많이 키웠어. 혼을 너무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번 걸러내 주시는 거지. 그래서 걸러내 가지고 태풍을 한번 날려 버렸더니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려. 가짜들.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긴 진짜만 왔네.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만 살아남는 거야. 키질하거든. 죽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이 재료가 똑같아. 흙이야 티끌.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버렸어. 영이에요. 루아흐. 영을 넣었다니까. 생명이 됐어요.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밥 먹었다고 여러분 영적인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막 컬컬하고 배고픈데 그걸 육으로 채우니까 안 되지. 차이가 있어요. 이 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막 혼을 또 막 채웁니다. 혼을. 혼을 채우니까 뭐에 바람나지 뭐. 세상하고 바람나고 남자하고 바람나고 여자하고 바람나고 온갖 더러운 짓을. 이제 통합도 동성애, 합동도 동성애.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 쫓아내버리고. 감리교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대 아이들 에이즈 확산이 전 세계 1등. 전 세계에서 동물 수간이 가장 많이 급증하는 나라 대한민국. 덴마크로 옛날에는 수간으로 관광 갔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간 동물과의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관광 온답니다. 그 동물들이 죽어간 사진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쪽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보니까 소도마이 동성애하는 자들이 판치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리더만.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넣어버려.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지진이. 그거 보고 우리 보고 깨달으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거 뭐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좀 있으면 이제 망한다니까 이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점에서 말 잘 안 들으면은 아 니네 아직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예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곡점, 어떤 상황으로 가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어떤 게 있어요. 이 변곡점에 지금 서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로 가느냐 상승 곡선을 타느냐 이 변곡점에 서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우리가 너무 회개를 안 해가지고 저 북한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 그분들 건전해지지 않고도 저렇게 계시는데 대한민국 성도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걸 텐데 나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걸 텐데 우리가 회개를 지금 아버지 마음에 들게 분량이 다 안 채워지면 혹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넣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집에 가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의 평안 때문이거든.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제 개고생하는 거 싫어요. 아버지 우리 손녀딸이 아버지 성노예로 팔려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잘못되면 여자들이 제일 고생해.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결정은요 하늘에서 결정합니다. 자 이제 영의 세계가 있죠. 사탄 어떻게 됐는지 알죠. 루시엘이 타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새끼 군졸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제가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밥 먹는데 그게 막 쑥 들어왔어.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 쑥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귀신이 하나 따라서 들어오더라고. 무당 귀신이 하나 따라 붙어갖고 들어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자기가 뭐라고 줄렁줄렁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무당 귀신이네. 그 무당 귀신 붙었잖아. 그리고 그게 당신 것만 아니여. 집안에 무당 귀신이 있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자기가 그렇게 괴롭대. 여러분 멀쩡하다니까. 우리 멀쩡해. 멀쩡한데 여러분 안 보이잖아. 나는 본다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연계가 열렸어요. 20대 초반에 밤새도록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쫙 열렸어요. 아 근데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머나 눈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지. 보이네 보이네 막 보이는 거지. 아휴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많은 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런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내 인생에 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여러분 펄펄 끓는 물로 자기 몸에 막 누가 이렇게 들어 부은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랬다니까. 펄펄 끓는 한 달 한 말짜리 들통 물을 갖다 나한테 부어갖고 다리가 다 익었다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냐고. 칼 앞에 서고 불 앞에 서고 막 망치로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런 거 내가 왜 겪어야 되냐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냐고. 응? 밟아가지고 내 혈관이 여기가 터졌어. 그냥 이렇게 찢어서 터진 게 아니고 구두발로 밟아서 혈관이 터졌다고 진 눌려서. 그래서 제가 기억상실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기억상실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 너무 난 기억상실된 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살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춤도 잘 치지 내가. 아, 난 노래도 잘 부른다니까. 근데 진짜 노래는 못 불러. 아, 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실기시험 탁 하잖아요. 네, 65번 김노기. 제가 보통 65, 60 키가 크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 기본 점수 줄게. 부를 가치가 없어. 왜? 소음 공해야. 동해물과 백두산. 난 모든 1번에서 끝번이 다 똑같아. 뭐 고민할 게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불러버리면 되니까. 이런 저를 성령님이 어느 날 부흥 강사로 쓰시는데 세계적 부흥 강사로 쓰신대. 우와 내가 막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흥분이 되기는 하지만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야. 왜 고민이 되는가 하면 부흥 강사들을 코앞에 이렇게 앉아서 항상 부흥이 하면 부흥 강사는 뭐 하는 게 부흥 강사냐. 왜? 저는 시집 친정 다 해서 참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사명이 뭔지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날 부흥 강사로 쓴다니까 지금부터 부흥 강사 연구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흥 강사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부흥 강사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부흥 강사는 뭐 하는 게 부흥 강사냐. 그리고 이제 딱
좀 키도 좀 크구나. 아이고, 인물도 잘생겼어. 대체로 부흥 강사들이 좀 잘생겼어. 그래서 아이고, 인물도 좋구나. 여기까지 나도 좀 해당이 된다. 나도 키가 크고, 좀 여기 받쳐주니까 괜찮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와, 설교를 엄청 잘해. 그 다음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노래를. 이게 제가 엄청난 취약점 아니겠어? 야, 고민이 되잖아. 내 딴 건 다 해보겠어. 근데 노래 잘하는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금도 제가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그랬죠. 기도했죠. 삼각산 나우 스테이지에 올라가가지고 작정기도 할 때 성령님의 은혜 속에 득음도 하게 하시고. 봐봐, 이렇게 소리 질러도 목 잘 안 쉬잖아. 왜 그런지 알아? 하도 소리를 질러서 피를 토했지.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잘 안 쉬어. 그래서 막 그날 밤에 하는데 아휴, 속에서부터 막 터져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열심히 막 특송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틀리든지 말든지. 우리 딸이 반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시켰어. 얘들 FM이지. 이거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이게 안 되니까 하다가 꽝 누르고 나가버려. 반주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 이거 못 맞추면 제일 열받는데. 근데 나는 그런 걸 모르지. 뭐 내가 그런 거 알 게 뭐야. 노래도 못하는데. 이러다가 꽝 하고 나가버려. 저것이 왜 나가냐? 그랬는데 너 왜 나갔냐? 엄마! 엄마는 그걸 한 천 번은 불렀을 거야. 근데 그걸 아직도 박자를 못 맞추냐고. 나보고 박자가 뭐냐?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지금 싸우는 격이야. 아니, 박자가 뭔지를 모르는 나보고 박자를 따지냐, 지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저에게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부르면 은혜가 돼. 아멘. 그래서 그냥 부흥회를 갔지. 부흥회를 29살부터 부흥회를 갔어. 이제 드디어 세계적 부흥 강사에 이제 딱 출발입니다. 하는데 찬양을 다 했던 잘 불러야 되잖아. 그때도 사람을 보며 불렀네. 사람을 보며 이렇게 불렀어.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아, 저기 우리는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내가 그렇게 부른 거, 강사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틀렸나요? 이렇게 이제 반주하는 애가 와서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네가 맞아. 그러니까 예? 깜짝 놀라서 너무 편하게 네가 맞아.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불러주셨잖아. 난 그냥 내 멋대로 부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제가 막 틀려도 난 그냥 막 불러버려. 그렇게 불러니까 지들이 틀린 줄로 아는 거야. 내가 너무 자신감 있게 부르니까. 와, 그때 인생을 배웠어. 틀려도 자신감 있게 하면 되구나. 어이, 앞으로 알았어. 난 무조건 고다. 무조건 나는 자신감 있게 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찬양에 대해서 그냥 딱 평정해버렸잖아. 할렐루야. 뭐 음정박자 틀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리고야 그냥 막 가버리는 거지. 틀리는 건 니들이 알아서 따라오면 되고 나는 그냥 내 기분에 부른다. 그냥 내 은혜로 부른다. 할렐루야. 와, 그때부터 자유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율불 있나? 알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자료를 찾으세요. 그런데 이게 뭐 스타가 돼야 되긴 하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훤하니까 어떡하겠어. 다 밀어버렸잖아.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약점이 없어. 하나님 약한 것 위에 능력을 부어주셔. 그래서 오직 그냥 우리는 그래 나 못났어 어쩌라고. 야, 이 못났냐나. 그래 나 못났는데 어쩌라고. 이러면 싸움이 안 돼. 맞아 안 맞아. 공감을 좀 해줘봐. 그렇지? 근데 아니야, 나 잘났어 이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냥 누가 뭐든 그러나 그런데 너 그거 인지 알았냐? 난 원래 알고 있어. 할렐루야.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나 원래 그런 줄 알아. 따라해봐.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알아들었어?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 네가 뭐 내 그렇게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보태준 거 없다니까. 따라해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맞지? 신경 쓰지 마. 너네 말 사흘이면 끝나버려. 끝나버려. 멋져 부러. 이거 여기 말 아니야? 맞아 부러? 연계가 있어요, 연계. 어, 그럼 막 보이는 거야. 귀신들이 보이고. 밤에 막 기도하러 내려가면 귀신들이 막 하얀 한복 입은 귀신들이 피를, 빨간 피를 슉 이렇게 꼭 그것들은 이렇게 흘리고 온다. 야, 밤중에 나 혼자 12시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꼭 바람소리, 이렇게 바람소리를 내가지고. 아, 이것들은 또 혼자 하나 꼭 떼거지로 있잖아. 한 3명이 꼭 붙어서 다닌다. 시안해. 얘들도 성부, 성자, 성령인가 봐. 꼭 귀신들 이렇게 붙어 다니더라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것도 있는데 옆에 보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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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보다 보니까, 어이,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막혀 있네, 이게. 아, 이거 뭐지? 그러면서 찾아낸 게 있어. 따라 합시다. 가게요. 공유영. 가게에 영이 있고 공유의 영이 있어요. 가게에 영이 있고 공유의 영. 오늘 제가 이제 전체에 대한 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긴 얘기라 지금 다 못해. 이따가 또 해야 될 것 같아. 밥도 먹어야 되고 벌써 점심때가 됐네. 아, 끝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계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제 가계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믿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막 가난의 영부터 시작해서 반역의 영들이 너무 나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 아, 이런 건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계도를 조사를 했죠. 내 위로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왜? 성경에 보니까 4대까지의 저주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 4대까지의 저주가 있어서 제가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고조할아버지까지는 그냥 그 위로는 또 좀 그래서 그냥 두고 할아버지까지만 가봤어. 가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순사를 하셨어.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전주이시 양반 가문 집의 규수야.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자녀들을 열 하나를 낳는데 아들만 낳았어요. 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막 머리가 명석하고 막 이러니까 북 이북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하여튼 6.25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겠지 대의원인가 무슨 의원도 하시고 막 이러셨대. 하여튼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 세대가 우리 아버지잖아. 이 세대의 형제들이 다 반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의 세대에 내려왔는데 내가 또 그런 일을 또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역 속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가게도 조사를 한 거거든. 올라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를 배신한 거 아니야. 일제시대 때 순사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값 지불이 나의 아버지 때에서 비참하게 그것이 나의 대까지 와 있더라고. 비참하게. 근데 이제 저는 깨달았잖아요. 아는 자가 됐잖아요. 이거를 막아내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고통의 대가 지불. 그렇게 하면서 원수 마귀는요 떼거지로 저를 밟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놀랍게 이렇게 저를 피해가게 해주셔. 놀랍게 이제 개척한 나보고 막 매장시키려고. 아니 내가 내까짓게 뭐라고 매장을 시켜. 근데 원수 나라에서 아는 거야.
저 김록이 저거 살려두면은 이 전 세계가 떠들썩해진다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떠들썩해졌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려고 정말 아주 초장에 싹 자르는 일들을 엄청 겪었죠, 제가. 그런데 그럴수록이 성령님은 저보고 그랬거든. 너는 공이다. 너는 은근키다.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나는 뭔데 날 쓰셔요? 이랬더니 너는 공이다. 너는 은근키다. 그래서 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은 바닥을 탁 치면 주저앉아요. 더 세게 튀어올라. 아, 그래, 제가요, 환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릴수록 나는 불가사리요. 그냥 고난을 먹어버리고 어려움을 먹어버려서 힘이 더 커져버리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더 강성한 자가 돼버려. 그리고 은근키는 여러분 밟아야 돼. 그래야 뿌리가 쫙쫙 해가지고 막 쫙. 은근키는 뽑아도 또 난다니까. 생명력을 이야기해. 다 내가 죽었는 줄 알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강주까지 왔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그거를 이제 죽이려고 각가지 방법들로 다 해. 근데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저는 뭐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 어느 날 밤 12시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막 오케스트라가 쫙 내려오잖아요. 일어나라. 나 혼자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 나와 함께 춤을 추자.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밖에 사람이 보면 아무도 없어. 난 미친 거야 지금. 손을 탁 하는데 나 가난 복지 이러면서 춤을 스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오케스트라가 팍 내려와.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하얀 드레스에, 아셨죠? 네, 하얀 드레스에 딱 이렇게 입고 제가 이렇게 또 한판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면 그때 막 드레스를 입고 막 확 이렇게 날리면서 제가 했어요. 네, 괜찮겠지? 이렇게 딱. 네. 광주에 여기 그때도 집회 왔을 때 경찰서장들이 쫙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유명한 춤꾼이 온 거야. 제비족, 요새로 말하면. 그 제비족이 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나 밥 사준대. 그래, 밥을 먹으러 갔더니 나보고 이래. 아유, 원장님, 그 스텝은 어디서 주서셨어요? 이러더라고. 아, 춤꾼들은 스텝을 줍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전문 용어를 처음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 뭘 주서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강단에서 춤을 출 때 보니까, 같은 스텝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업종에서의 없는 스텝이래 그것이. 그래서 그대는 어떤 업종에서 뛰고 있으시나요? 그 이분이 춤선생이야. 뭐 춤선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비족 춤꾼이었어. 그래서 자기들은 춤 스텝을 줍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스텝이 어디 건가 하면 나는 하늘 거지. 내가 어찌 알아. 밤새 밤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춤을 추자. 밤새도록 춤을 춘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춤을 추는 거야. 지치지도 않아.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걸 하루만 치고 끝나는 게 수많은 날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수많은 날들을 밤새도록 내 혼자 미쳐갖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도 찬양의 은사 막 그렇게 해서 불렀잖아요. 어머나 그랬더니 부흥회를 가면은 춤사위가 나오지 않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리를 고립 속에 넣어놓고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이러면서 1대1 교육을 시키는 거더라고. 저는 모든 기술을 그렇게 1대1로 성령님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아, 이거 너무 궁금해. 그러면 금식해. 그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은 절대 헛것이 아니요. 아멘. 그때 배운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셔요. 아멘. 그럴 때 영계가 열려요. 영계가 열려. 지독하게도 기도를 했는데 지독하게 안 풀려? 각의 영을 정리해야 돼. 각의 영. 아셨죠?
그 가문 속에 역사하는 공유의 영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B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 둘이 만나 결혼했지. 이 A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술 마셔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술 안 먹는 남자를 찾다가 B라는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는 술을 안 먹어.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생활 20년이 되어져 가니까 이 남자는 누구를 닮아갔을까? 친정 아버지를 닮아가. 왜 그럴까? 물론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내가 가장 편한, 이거는 이제 심리학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도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이 여자에게 들어와 있는 가계 영 속에는 알코올 중독의 영이 있어요. 그 가문 위에도 알코올 있고 알코올 중독의 영이 이 여자 속에 이 가문의 가계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남자에게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여자는 있는데 둘이 결혼을 하니까 공유의 영이라는 게 생겨. 여자의 자궁은 영의 집합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창기와 합하면은 뭐가 하나 된다? 한 몸이 되므로 그 창기 속에 있는 영이 일로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바람 피우면 그 집에 환란이 많아.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붙어가지고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궁은 영의 집합체거든. 창기라고 해봐. 온갖 놈들이 거기 영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붙어서 가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 요새는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자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가계 영이 이 남자에게 자궁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져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남자에게로 흘러들어가니 이 남자를 붙잡아. 그러다가 틈을 보고 있다가 어떤 순간 실망과 낙심 뭐가 있을 때 툭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먹었어. 오, 그랬더니 술 맛이 땡기네. 그때부터 마셨어. 알코올 중독되는 거야. 하는 짓이 우리 아버지가 싫어서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너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 여자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우리 시골에 타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 딸이 내 동기, 아들은 내 동생 동기. 엄마가 이 타짜, 이 사람 아주 지겨워가지고 화토 그림자도 안 비쳤어. 저쪽에다가. 이 아이가 대학교 갔어. 동생 친구죠.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 포커라고 하는 걸 잡았어. 이제 캠퍼스에서 뭐 밑 MT를 갔어요. 처음 잡은 거야. 다 따버렸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배웠니? 나 몰라. 엄청 재미있네. 그래서 화토장을 줬어. 화토장을 줬는데 귀신 붙은 것처럼 잘 쳐. 야, 너 이거 쳐봤니? 나 몰라. 지금 오늘 처음 치는 거야. 근데 너무 재미있네. 와, 나는 막 보여. 길이 보여. 길이 보인다 그래. 뭔 말이요? 그 집에 도박의 영이 있는 거야. 얘가요, 전국을 떠도는 타짜 돼버렸어. 가정이고 결혼이고 공부고 때려쳐버리고 또 그게 또 그런 게 하나 붙었어. 도박 가르치는 놈이 하나. 선생이 붙었어.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막 비참해졌지. 영의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이제 6.25 소위로 제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할 무렵 6.25가 터져서 다시 또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군대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무공 훈장을 받으셨어요. 총알을 맞아갖고 머리에도 좀 맞고 다리도 맞고 뭐 이러셨대. 그래서 전쟁 휴유증으로 머리에 조금 이상이 오신 거예요. 이상이 와서 우리 엄마에게 어처증 비슷하게 어처증이지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어. 제가 어린 시절에 봤거든. 그래가지고 난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인생을 안 살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20대에 이제 하여튼 여의도 순봉역에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쓰시겠대. 그 쓰시겠다 그래서 아, 글을 쓰는 게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이랬어. 모르니까 뭐 내가 알 게 뭐야. 응? 그 사명이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뭐예요? 나 쓰지 마세요. 막 그랬더니 아, 나를 택했다 그러시더라고. 아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내 성질을 개 같은 성질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엄마도 아는데 어찌 나를 쓰려고 그러시냐고. 아, 그랬더니 하여튼 쓰시겠대. 그래서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는 돈이나 많이 주면은 내가 하여튼 끝내주게 잘 써보겠다고. 내가 그랬지. 왜? 돈을 잘 쓰니까. 아, 그랬더니 성령님이 톡 이러시는 거야. 너 네 엄마 같은 인생을 살래? 내 말 들을래?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계셔. 근데 그걸 마귀도 잘 알고 있어. 아셨죠? 아, 그렇게 톡 건드리시는 거야. 근데 아니요 나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정말 대가 지불은 있더라고요. 그 원수 마귀가 가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시골에 가면 여전히 일제시대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처럼 이미 우리 가문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의 잔재가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아빠가 저를 하여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게 뭐냐? 어처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게 또 어디로 가겠어? 흘러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막아내는 거지. 죽기 살기로. 그래서 아유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그걸로 끝났으면 십자가를 왜 져? 아 내가 십자가 졌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고통의 대가지불을 왜 하면서 왜 치느냐 이 말이야. 그랬다 치고요. 그랬다 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들 칼 앞에 불 앞에 물 앞에 다 서게 되죠. 그렇게 서게 되면서 제가 아, 이 뭐 영적인 세계가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기나긴 세월을 전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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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무너지지 않죠. 더 얘들은 날 죽이려고 하지만 난 또 일어나고 성령님 날 일어나게 도와주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팔자 센 인생은 영권이 강하다. 아멘. 그럼요 그럼요. 팔자 센 인생은 영권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아, 저는요 팔자가 세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뭐, 무당이야. 아 그래요? 그 무당한테 다시 가봐. 조금 센지 많이 센지 물어보고 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고 아 왜 그러셔? 그러니까 조금 세면은 좀 안 된다. 이왕 세려면 막 세게 센 게 좋다. 세야지 센 걸 봤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막 웃죠.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이렇게 해석하세요. 능력받을 기회야. 능력받을 기회야. 따라해봐요. 아무래도 나는 능력받을 것 같아. 아멘. 인생이 고달프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아 하나님이 나 영권 주시려고 그러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권 주시려고 나를 누르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어. 하나님은 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하네. 딴짓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기도를 해야 능력이 오지. 예배를 드려야 능력이 오지. 금식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오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해야지 능력이 오지. 이런 거는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주시려면 줘봐요 줘봐요 줘봐요. 이러니까 어떻게 받냐. 헌신을 해야지. 우린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해.
막 여러분 바위 끝에서 가지고 막 여러분 이렇게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렇게 할 때 태풍이 막 불어와 밤중에 그러면 막 비바람이 막 쳐서 온단 말이지.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유 비 오니까 등어를 해야지. 난 안 그래. 와라 와. 그러고 막 아버지 내 인생에 받아야 될 거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립시다. 막 동남풍아 불어 이래가지고 대자연하고 맞서서 싸운다니까. 여름에 빗발이 얼마나 굵어. 얼굴을 때려봐봐. 따가워. 막 바람 센 산꼭대기에서 센 바람에 맞아봐봐.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럼 막 마사지한다 생각하고 막 불어 불어 막 이러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도 봐도 그래서 잘 기도를 했대. 하나님 김노기 목사님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너 김노기 같은 인생 살아볼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거는 안 되고. 할렐루야. 대가집이 있어요. 영이 있더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이 있어요. 영 아셨죠?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오늘 우리가 각의 영에 대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자고. 자, 먼저 그 각의 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상의 종류를 좀 먼저 찾아보십시다. 형상의 우상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찾으셨어요? 예, 8장 전체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벽에 우상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걸 다 보여줘. 보여주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할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내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네 아멘. 저를 봐요. 어제 제가 다윗의 장막 회복하라 할 때 결론적으로 다윗의 장막,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은 우리 심령 성전이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럼 우리 심령이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가깝게 적용해서 내 심령 성전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심령 성전 사면 벽에 태양으로 뭐 단무스신으로 온갖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저들에게 분노를 쏟아붓겠다. 저들이 나에게 부러지져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의 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은 뭘까?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적용했어요. 뭘까? 이게 바로 상처더라고. 옛 기억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18절에 그런데 왜 상처를 제가 우상으로 보느냐 저를 봐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 욕했어. 아유 그년 미친년이래 이런 얘기를 했어. 김노기가 나보고 그년 미친년이라고 했어. 이게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해. 아침에 눈 뜨면 아유 나를 미친년이라고 했어. 그게 그년이 미친년이지. 점심때 밥 먹 아유 그년이 날 보고 미친년이라고 했어. 지년이 미친년이지. 또 이게 계속 묵상이 되어져. 자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씨앗이에요. 씨를 밭에다 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밭에다 심는 게 묵상의 행위거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우린 매일 곱씹는 게 뭔가 하면은 묵상하는 거라고. 뭘 곱씹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독초 상처를 계속 어떤 사람의 사연 들어봐요. 그 사람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마 그 얘기 천 번도 더 했을 거야. 사연은 팔자를 만들어. 사연은 운명을 만들어.
왜?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 마음의 밭에다가. 그러니까 독초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제가 테라피를 해보니까 상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들은요, 재정이 그냥 돌파가 돼. 병이 치료가 되고 환경에 돌파가 일어나. 믿음이 막 그냥 자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가 여전히 재정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아 내가요 상처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은 말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기억 상처에 붙들려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파종할 수가 없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그걸 빨리 끝내버려야 돼. 상처가 우상이에요. 또 성경 보십시다. 자만 오바다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 이 오바다서는요 에돔 족속이 저 바위, 그게 페트라 성이에요. 높은 산에 거하거든. 아주 지혜가 많아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이 형상이 아니었어요. 뭐가 우상이었는가 하면 그들 자신을 믿는 게 그들의 자만심, 이게 우상이었어. 그들의 지혜로움을 믿어, 이게 우상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우상들이 있는데 그게 자만심이라는 게 우상이더라고.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해도 난 할 수 있어. 이 자만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이더라고. 양평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큰 게 있구나. 상처의 우상. 그 다음에 자만심의 우상.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양평에 들어갈 때 제자들을 놔두고 부족한 사람 다섯 명인가 뭐 팀을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나는 금방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이 자만심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되더라고. 내 주목을 믿어. 이거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 나를 믿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탐욕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아유 돈만 좋아해.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있어요. 과시욕이 있어요. 제가요. 성취욕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제가요. 일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나쳐. 욕심이에요. 이 욕심, 탐욕의 우상이 제게 있더라고. 오늘 여러분 꼭 탐욕이라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자랑하고 싶어. 과시욕, 욕심이야. 그 우상이야, 우상. 그것은 키우지 마세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노를 쏟아버리겠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함.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고집이에요. 고집. 노인의 온고집. 어떤 사람의 완고한 고집. 너무 고집 세는 것 때문에 망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상처 때문에 온 이 완고함이 있어.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여기 우상이야, 우상. 귀신이 자리를 딱 잡고 있다니까. 이런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만들어놓은 상처로운 우상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 딸을 너무 사랑해.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뭘 가지고 오느냐? 우상은요, 반드시 가난을 가져와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가난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요, 음행, 영적 음행이 우상 숭배거든. 그래서 음행죄가 있어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와요. 세 가지가 세트야. 우상 숭배하면 이 세 개는요, 한 세트로 쫙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기 과정에서 인생 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하였느냐에 대한 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가문의 가풍, 그 가정 안에서의 풍속, 이게 다 내 삶에 다 영향을 줘.
저는 문을 벌컥벌컥 열어놔야 돼요. 이것도 저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 항아리 속에 오징어 꺼내 먹다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갇혀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아니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애들 아빠는 또 문을 열어놓는 꼴을 못 보네. 문을 또 막 닫아. 나는 문을 열어야 돼. 이 사람은 문을 닫아야 돼. 그 이 집은 늘 문을 닫고 사는 집이야. 이 집이. 우리 집은 옛날부터 나도 또 항아리 빠진 것도 있지만 또 원래 우리 집이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집이야. 가정의 풍습이 습관이 달라. 습관이 다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넌 여자가 날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냐, 너는 남자가 날마다 문을 쳐다다 놓냐,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지. 저는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요 밥 퍼먹어. 이게 절대 쌍말이 아닙니다. 네, 이게 보통 말이에요. 네, 밥 퍼먹어. 그래서 존대한다고, 결혼했기 때문에 존대한다고 밥 퍼먹어요 이랬지 내가. 그랬더니 바로 썩을 년이 날라오더라고. 예,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지방의 풍습들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온 영향력이 나에게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태아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지, 얘를 임신 중절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얘를 가졌나 이래가지고 막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자매인데 너무 괜찮은 집이야. 엄마 아버지 직업도 괜찮고 다 괜찮아. 얘가 수치 가운데 있어. 머리도 좋고 똑똑하네.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할 수가 없대. 태어나서부터 공주로 키웠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수치감에 있는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얘를 손을 얹어서 가만히 이제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엄마가 이 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한 거예요. 그냥 물어봐서 얘를 너 좀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엄마 나하고 상담하자고. 네 집사님,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으셨어? 네.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남편하고 좋은 시간도 좀 가지고 싶었고, 근데 아이가 먼저 들어선 거야. 그 20대에. 그러니까 막 너무 창피했대.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너무 창피했대. 그 감정 전이가 아이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수치감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 수치감은 엄마가 수치감을 가질 때 아이에게 그대로 여러분 흘러가 전이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아기의 상처를 가지는 거예요. 또 성장기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성장기의 상처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남자 형제 다섯에 저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들 내가 다 이겼지.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야, 막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또 우리 마당은 넓어. 그래서 오빠 세 명의 친구가 오면 벌써 온 동네 애들이 다 오는 거지. 그게 남동생 둘의 친구가 오면은 마당이 가득해. 옛날 시골이 그렇잖아요. 모심 애들만 모여갖고 놀아. 자치기에, 딱지치기에, 근총에, 근또, 이거 근투 글러브 이런 거, 근투 시합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소꿉장난 인형놀이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옷을 레이스 달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 땡큐 베리마치 이런 거 막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거 입어본 적이 없어. 그냥 아주 밋밋한 티에 청바지. 이게 나의 패션이었어요. 왜 모심 애들하고 사려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그랬는데 그때 우리 집이 지름길이야. 동네 가운데로 가려면 내가 딱 문 앞에 못 가. 이러면은 모심 애들이 저 위에 동네 있는 애들이 있어. 여기로 가야지. 애들 그러면 한 20분 단축인데 내가 딱 문 앞에서 가. 대문 우리 대문이 길어. 이렇게 길어. 딱 서가지고 애들이 딱 그 시간에 애들이 오게 돼 있거든. 내 너무 잘 알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 못 가. 그럼 가시 나가. 그래서 여 우리 집이야. 너 우리 집 앞에 못 가. 그러니까 딱 한쪽 다리 들고 흔들지. 이러면 얘들이 이 가시 나가. 너 우리 오빠한테 내가 일러줄 거야. 울고 저리 돌아갔구만.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그 중에 꼭 그런 애가 하나가 있어. 걔 올 때만 난 이래.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육상 주전선수였어요. 엄청 달리기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뛰잖아. 그럼 우리 선생님이 또 내가 또 이렇게 씩씩하니까 딱 사빠잡고 딱 하면 내가 무심해들 다 이게 엎어치게 해가지고 딱. 그럼 그게 너무 우리 선생님은 재미있었는가 봐. 김덕이는 나와 무심해들 다 붙여. 그럼 내가 무심해들 딱 사빠잡고 딱 날려버리지 내가. 다 이겼지. 키도 크지 내가. 근데 이걸 훈련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 집에서 동네 모심애들 다 와 있으니까 놀 수 있는 게 없어. 딱지치기 딱 딱지치기 차치기 빡 날려버리고 그리고 건투 걸러벗기고 막 빡 이런 거. 이거 난 집에서 맨날 훈련했기 때문에 맨날 훈련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집에서 맨날 하는 짓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막 엎어치기 딱 해버리지. 다 이겨버렸지. 결혼을 했어요. 주여, 눈탱이 밤탱이 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 이래요. 참아라, 미치겠어 정말. 내 친구는 얘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얘는 싸워서 이겨라 이런데 그래서 얘는 맨날 싸워서 이겨. 얘는 나는 기도만 하면 참아라. 난 쳐본 적이 없어. 난 맨날 싸워서 머리를 쥐어뜯어서라도 난 이겼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참아라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이제 또 원체 또 강적을 만났지. 나를 다룰 수 있는 강적을 갖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생 속에서 그 속에서 견뎌내느라고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은혜를 또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기 과정 속에 겪었던 일들을 자 이렇게 20대 초반에 붙들렸는데 뭐 어딜 돌아다녔겠어?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놀아봐갖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시더라고. 그래서 성장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삐딱한 길로 가서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인물감이야. 할렐루야. 인물감이기 때문에 걔가 약간 삐딱선을 탄 거야. 괜찮아. 막 기대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투자를 막 해줘버려. 게임을 할래? 계속 더 하거라. 그리고 컴퓨터 한 대 갖고 되겠냐? 두 대 사줄게. 막 이러면서 더 해줘버려. 아,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애가 막 이제 해가지고, 아, 그래, 그거 되겠냐? 막 더 해줄게. 어느 날 머리 염색을 해서, 야, 이번엔 하얀 머리도 해봐라. 막 이렇게. 아, 그랬더니 까맣게 해갖고 오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러면요. 더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 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있어요. 수치감 버리십시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 허락하셨다 이렇게 깨달으세요. 허락하셨어. 아멘. 그래서 그것이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때 그것이 큰 걸음이 되어서 쓰여지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잘 깨달아야 돼. 자,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가난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회적 가난. 출세를 못해. 시험만 치면 1등인데 시험 치는 날 진짜 모의고사만 뭐 1등이야. 근데 진짜 정시 보는 날은 꼭 배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꼭 번호를 찍을 때 한 개씩 내려 찍어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모의고사 1등인데 정시에서는 꼭 떨어져. 이거 여러분 절대 우연한 일 아닙니다. 그 가문 안에 출세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이 있더라고. 제가 많은 사람 기도해 줬잖아요. 여기 가난의 영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우상 숭배 많이 했으면 이거 꼭 끊어내 주셔야 돼. 그 다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꼭 지적 장애인이 하나씩은 나와. 약간 부족한 사람들 장애 꼭 뭐 여러 가지 간질부터 등등등등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에는 뇌질환이 꼭 있습니다. 중풍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은요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참한 죽음, 객사 죽음,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에는요 반드시 부도가 납니다. 왜?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기제사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 이번에도 명절에 제사 음식 혹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먹어요. 근데 이제 뭐 알면 먹지 마시고요. 음식은 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게 열려져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집도 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와,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더라고. 떼거지더라고. 막 꼰보 귀신 막 이렇게 더러운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상이 이렇게 교자상이 차려져 있잖아. 이렇게 다니면서 사과를 풀어서 밥도 조기도 막 나물도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먹고 배배배 하고 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른가 봐. 귀신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갖고 또 맥 토해놨는데 여기 막 토해놨어. 그리고 또 술, 음복술 술도 지들이 먼저 또 다 먹더라고. 눈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상이 차려져 있는데 제 눈에는 이미 이게 완전 쓰레기통이야. 귀신이 먹었다가 났다. 한 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와. 조상들이 귀신이 다 오는 것 같아. 너도 잡고 너도 잡고 너도 잡고 막 움푹쭈푹쭈푹 다 개판다. 많이 먹어서 토했어. 눈으로 보면 똑같이 그냥 밥인데 아이 밥상을 이걸 또 장손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된다네. 장손. 여러분 그래서 마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는 성경을 다 찾아줄 거예요. 마지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는요 꼭 불행한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마지, 자기가 마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부인들이 해줘야 되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큰오빠가 맞인데요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되고 근데 이제는 조금 안정되게 이렇게 사셔요. 그만큼 맞이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손 애들 꼬맹이 막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애들 내려갈 때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애들이 설사가 도착하자마자 설사가 나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에 이 올라간 이 음식들 여러분 이거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할 때 우리 주인이 여의도 구역장이야. 앞집에도 무당, 요 집도 무당, 요 집도 무당, 요 집도 무당. 사면이 다 무당이야. 그 동네가 무당이 많아. 가난한 동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데 구역장님은 얘도 친구, 얘도 친구, 얘도 다 친구야. 특별히 앞집과 친구야. 무당이 굿하면 떡을 많이 해. 음식, 과일. 이 무당이 친구니까 굿한 음식을 이 집에다 이렇게 늘 갖다 주고 이 사람은 친구니까 굿한 음식을 먹어. 구역장이야. 먹어. 어느 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손을 얹으니까 대장 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교자상에 막 그 우상의 음식이 막 보여. 귀신들이 보이고서 저기 뭐야 아줌마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귀신한테 뭐 한 거 이런 음식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나 저 집에서 주는 거 아까워서 내가 다 먹었지. 그런 거. 아 구역장에 대해서 그런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꽉 찼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을 못 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본인이 이제 막 출혈도 생기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기도 좀 해줘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이거 병이 심각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하여튼 뭐 회개하시오. 그럼 다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날 하혈로 이걸 다 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께 영광.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고쳐주셔서 이분이 주인 아줌마인데 우리 애들을 다 봐주셨지. 그리고 바로 나는 방에서 개척했는데 바로 열두자 방
그 빈방 그거 이거 써 바로 성전 개척해 버렸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상을 섬긴 음식 이런 거 먹으니까요 병이 오더만, 암병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몰라서는 먹을 수 있어. 또 먹을 게 없을 때 먹어도 괜찮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삼각산에서 늘 기도하는데,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먹을 게 없지. 근데 뭘 먹느냐, 삼각산에 무당들이 꼭 와서 굿 타면 배, 떡 뭐 이런 거 두고 가거든. 그 양반은 산에 어디가 무당들이 왔다 가는 데인지 다 알아. 그래서 그거 다 수거해갖고 와. 다 수거해갖고 와서 또 그거 먹어. 그거 먹어가지고 그 산에서 연명하셨어. 아, 그리고 이분 영빨이 세. 그러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쫓겨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지명수배 당하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 이거 하느라고 하여튼 그러다가 목사 돼서 유명하게 날렸던 분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분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지만 알고도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상 숭배. 이 우상의 음식들 이런 걸 할 때 가난의 영이 오고 사회적 가난의 영이 오고 재정 물질 될 듯 될 듯 안 돼. 회방. 계속 해방이더라. 뭐가 될 거. 어제까지 계약 끝냈는데 다음날 아침 아이고 그 계약 취소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 막 일어나. 왜 그럴까? 영적인 회방입니다. 영적인 회방. 그리고 죽음, 불치병 이런 병들이 여러분 그 가문 속에 뭔가 고집병 같은 게 흘러오고 있어. 이게 뭐냐? 가계영이야. 가계영.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은 하나도 제가 성경 구절들을 못 찾아드렸는데 이따가 오후 3시는 좀 그걸 가지고 찾아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열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좀 들어야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문 속에 역사하는 가계영 공유영 있어요. 아, 쟤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영을 쫓아내십시오. 영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정말 25년 이상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오래오래 걸리더라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지만 그 남은 잔재 그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영향력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 주변에서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렇게 말해. 내가 나온 내 집에 들어간다고 말해. 하나님도 내 거라 그러고 귀신도 내 거라 그래. 그래서 이런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우리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가계영 우상 숭배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나님 카라비아스 아버지 올레스 마이드 카라바이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취하여서 각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각 가문에 주의 보혈로 쏟아붓습니다. 방송을 통해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자의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의 영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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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 사람의 가문과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공유의 영, 약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 이제 네 정체가 드러났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가정과 그 가문 안에 너희가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내가 명령하고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제 그들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은 그대로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가정과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은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가정과 가문과 각 심령을 덮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불과 불빛 삼중막으로 둘러진쳐주시며 십자가를 꽂아놓습니다. 이제 어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소서. 생기로 채워주소서. 생기로 채워질지어다. 생기로 채워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어둠이 있던 자리에 주여 생기로 다시 주여 삼창하고 이제 생기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오 야산다라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마카이아스야 노아드 와카라 바라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만 나이가 스캔 노드와 카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만 나이가 스캔 노드와 카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의 생기로 채우소서. 생기로 채우소서. 생기로 채우소서. 아야스기 안나는 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소서. 어둠이 있던 자리자리마다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어둠이 있던 그 자리자리마다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원리 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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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지하여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만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